오늘은 버터 닭고기 새우 볶음밥이에요. 버터에다가 양파를 볶고 또 당근과 또 자색 고구마와 또 머위와 계란도 그건 후라이에서 같이 섞어서 넣고 새우 넣고 닭살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양배추도 텃밭에서 뽑은 걸 넣어서 끓였어요. 볶았어요. 팬에다가. 그리고 이제 귀리밥을 넣어서 볶음밥, 버터 볶음밥을 했는데 닭고기 살과 새우가 넉넉하게 들어간 그런 볶음밥이에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국물 넣어서 등짝이 살고기를 푹 삶아서 국물 낸 다음에 미역과 새우를 넣었어요. 그래서 무기질도 풍부하고 해조류로 같이 귀리밥하고 귀리볶음밥, 버터에다 볶은 밥이 아주 여기는 갓 뜯어온 텃밭에서 갓 뜯어온 양배추도 썰어서 고기랑 새우랑 같이 여러 가지 야채, 머위, 당근 이런 것들이 다 양배쳐서 무기농 채소를 같이 해서 우리 오늘 식사가 될 거예요. 아주 영양 밸런스가 맞는 좋은 식사 같아요.